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신 땅에 그대로 이삭이 머물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신을 해칠까봐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며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들을 속였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빠르게 장면을 전환하여 12절 말씀과 같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적인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기대하면서 순종과 가까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늘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복 주세요. 그런데요. 그거는 또는 저거는 하기 싫습니다. 왜 복 안 주세요? 복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싫어요. 저건 시키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됩니다. 누구에게나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100% 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자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종들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에 소유된 그 우물,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이들이 메워버립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랄 사람들, 즉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을 즉 일방적으로 파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떠나라고 하여 이삭은 순순히 그들에게서 떨어진 골짜기 지역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메워버린 우물들을 다시 팠고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그 이름을 부릅니다. 골짜기에서 또 새롭게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이번엔 탈취해 갑니다. 자기네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그럽니다. 열받을 것입니다. 아마도 화가 나겠죠. 근데 하나를 그냥 더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어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뒤에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상호 맹세했던 그곳입니다.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라고 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그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수식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번에 그랄 사람들과의 시비로 인하여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이삭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이삭은 새 힘을 얻었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용기를 갖고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 용기를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말씀, 즉 성경이 있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늘그 말씀을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찌 지치고 낙심하기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이삭보다도 더 쉽게 은혜와 축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늘 받아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겁박을 주고 괴롭혀도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상호 조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아비멜렉이 친구와 함께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 옵니다. 아주 뻔뻔하게도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니 부디 우리와 맹세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삭을 괴롭혀 놓고서는 좋은 일들만 너에게 하였고 평안히 가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낯짝이 두껍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이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할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뻔뻔스러운 자들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아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책망하기도 하였지만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인배입니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주고 밤새 함께 있다가 아침에 서로 맹세하고 평안히 돌아가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베풀고 맹세해준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에서 물이 나오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의 온유한 마음과 화평하길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으로 이삭에게 계속해서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미 믿음의 훈련을 마쳤던 이삭은 약간의 실수도 물론 있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2장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올라갔던 그 순종과 신뢰의 모습을 지금 순식간에 100%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100%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100% 순종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강력하게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100%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삭에게 주신 복을 나열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며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